굿모닝 북두진 시티홈.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희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수보살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수보살님은 대성공, 우리를 성공시키는 보살님이시죠. 무엇으로? 반야의 소리로 대, 소리 성자예요. 공의 소리, 성공. 공의 공장, 이 무궁무진하지만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광명으로 가득 매일매일 새로운 무궁무진한 조화의 공장, 그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무슨 에너지로,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소리로. 그래서 대성공 반야의 소리로 문수보살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 빛나는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수보살님이 어디서 오셨느냐면 저 아홉별나라 북두구진 수미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수미산에서 이 해피만나라 성지 열애사, 제가 매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야말로 우주 별나라의, 지구 별나라의 중심, 모든 깨달음은 서쪽에서 불조는 쓰러지지만 끼친 빛은 동북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동북간에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또 동북간이라 그러면 강원도인데, 이 강원도 쪽으로 동북간이 바로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에서도 이 북방면이고, 북방면 이 동네 이름이 원소리, 바로 그 심오할 원자, 심오한 반야의 소리가 나는 동네 이름이 원소리인데, 그 원소리, 우리가 원하는 소리, 원하는 소리가 성취되는 소리, 원성취되는 그 원소리 200번지의 열애사, 수미산 정멸보궁 황금만다라 열애사, 행복의 해피힐이 반야의 언덕이 지금 열리고 수미산 길이 열렸는데, 누가 어떻게 수미산, 제가 작년에 지금까지의 정진이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의지에서 이 반야의 언덕까지 와서 이제 반야의 문을 열어서 문수보살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성취, 성취, 빛나는 성취를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서로 인연을 붙여야 되는데, 모든 공의 소리를 붙이는 소리가 바로 문수의 소리자, 우리 이와 살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 몸과 마음을, 너와 나와 여자와 남자와 짝을 구하는 소리, 구명, 짝 구하는 자리, 명을, 일월, 합덕, 햇님과 달님과 남과 북과 동과 서가 무엇으로 못다 연결을 하느냐면 소리로 하는데, 그 반야의 소리,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문수 보살님의 소리. 그래서 21세기는 그야말로 지금부터는 문수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문수의 미묘장구 내다라니를 가지고 다 빛나는 성취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대산 월정사가 문수도량이죠. 그 문수도량이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수미산 만다라 밀법성지가 문수의 나와바리죠. 문수의 도량입니다. 그 문수보살님이, 제가 그 끊임없는 기도 속에 작년에 문수보살님이 친견을 했죠. 근데 그 문수보살님께서, 여러분들 요번에 동희스님이 문수보살님의 그 소리 따라 미륵 부처님이, 수미산에서 미륵 부처님이 하강하셔서 열애사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그림도 그리고 지금 스님이 돌 미륵으로 큰 부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미륵 부처님의 출현을 알리러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오셨는데, 이 문수보살님이 자 오대산이죠. 오봉성주라 그래요. 문수보살님은 과거에 지금까지의 모든 무한부처를 만드는 불모가 바로 문수보살이신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사업을 도우려고 보살로 놔두셨다 했죠. 그 문수보살님이 오대산에 햇님이 불을 떼고 달님이 물을 붓고 1월이 합덕한 빛의 소리로 여기 열애사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제 방에서 저는 친견을 했어요. 근데 문수보살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책이 있죠. 이 하얀 이 백지수표 같아요. 그죠? 이 책의 노란 광명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백지경이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의 경전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태극 색깔 빨간 거 파란 거죠. 우리나라 이 태극에 대한민국의 수미산을 세우다. 자, 수미산의 파란 걸 부처님이 이렇게 탁 우주의 중심인 걸 확연하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잡아 올리셨죠. 우리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에 대한민국에 이제 열애사에 수미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수미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저 보여드릴 텐데, 며칠 전에 이제 음력 9월 초하루 구명달이라 그래요. 짝을 구하고 목숨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구하는 날 북두구진 중천대신, 그래서 북칠성 북두구진에 연결을 시키는데, 그 연결하는 바로 보살님이 문수보살이자 연결하는 부처님이 바로 칠성 대락광 금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칠성 대락강 금불 부처님한테 우리의 이름을 붙이고 새롭게 자기의 운명을 우주의 중심, 그래서 금당 명당이 되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대한민국을 전세계 우주 중심의 금당 명당 수미산으로 세운 문수보살님. 그래서 부처님 제가 그 기운을 다 받아서 문수보살님과 칠성 대락광 금불 부처님을 그려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한테도, 일본 수상에게도, 대만에도, 베트남에도, 아프리카에도, 이란에도, 중국에도 다 인연 따라, 그리고 또 교구본사 우리나라 또 모든 뭐 서울 경기도 또 뭐 충청도 경상도 뭐 제주도 전라도 할 것 없이 각 지역에 동의 스님이 그 부처님을 다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기운으로 이제 21세기를 새롭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의지처가 되고, 이 수미산이 귀입을 귀복 귀승, 우리가 이제는 수미산에 올라 빛나는 부처 이루었다. 그 일을 위해서 동희 스님이 지금 144불에 부처님과 문수보살님을 조성하고 기도로 그리면서, 스님이 이 그 미술관 여기 칠성 대목전에서 벽 회랑에다가 배접을 했어요. 풀을 칠하고 부처님을 배접을 하고 해서 이것을 각 나라의 각 대사들에게 또 우리나라 큰 스님들께 제가 이걸 공양 올리고 또 인연되는 불자님들에게 이 부처님을 공양을 해서 그 자리가 바로 금당 명당이 되도록 새롭게 빛나는 기도를 영차영차 하면서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보살님의 미묘한 소리로 출연하시는 칠성 대락광 금불 부처님 봉안 점안시 비태인을 통해서 제가 광고를 꺼 나가는데, 여러분들
12월 5일, 양력으로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인데 조금 일찍 오셔서 여기는 굉장히 한 만평 부지라 넓게 공양을 할 수 있으니까 춥지만 그날 스님이 그 모닥불도 피우면서 그 미륵 부처님, 칠성, 대락강, 금불 부처님의 그 무명의 줄을 엮어서 여러분들이 그 줄을 잡고 뭐지 새로운 빛의 수레바퀴를 돌면서 우리의 운명 대한민국과 우리의 운명 북두구진 칠성 북두구진과 연결 운명의 재구성 금당 명당이 되었다. 아, 빛나는 부처가 되고 빛나는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우리가 그 이제야말로 부처를 이루어야 할 절대의 시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부처님 불사의 이름을 올리면서 같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살아서 부처 이루고 빛나는 소원성취 자유자재 부처가 되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